안녕하세요. 김기동 한자입니다. 오늘은 날씨가 온화하고 생활하기가 좋습니다. 그 지방이 소멸하고 있다고 합니다. 그래서 수도권의 그 시골에서 원래 그 시골에 살았는데, 뭐, 강원도라든가, 뭐, 경상도라든가, 전라도에 있는 사람들이, 시골에 이제, 원래는 살았는데, 수도권에 와가지고, 이제, 취직해가지고, 있다가, 이제, 정년 퇴직을 한 분들도 많아요. 그래서, 시골에 이제, 부모님들이 짓던 농토도 있는 경우가 많아요. 그런데 내려가가지고 이제 집을 하나 산다든가 그러면은 1가구 2주택이 되면은 세금도 그렇고 그건 잘 모르겠어요. 농가주택은 1가구 2주택이 되는지 안 되는지 그런 경우도 있고 아니면 뭐 농막을 지어서 농사를 짓기도 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습니다. 사실상 이 농촌에 집을 가지고 있는 것은 1가구 2주택으로 해서 그 혜택을 주고 하면은 농촌에 그 내려가서 살려 하는 사람이 많습니다. 그러니까 뭐 수도권에 집 하나 있고 그다음에 그 시골이나 농촌 이런 데집한채 있고 그런 경우에는 1가구 2주택으로 보지 않고 그렇게 혜택을 주면은 그 농촌에 집을 사가지고 거기 가서 이제 농사를 짓고 살다가 농사철이 끝나면은 이제 서울로 올라오고 그렇게 할 사람들이 많거든요. 사실상 그러면은 시골에 이제 빈집도 이제 줄고 또그어이 인구 유입도 되고 지역 소멸도 예방이 되고. 그렇습니다. 그래서 요즘에 그 농촌에 가서 집을 살라고 해도, 사실상 그 서울에 집 하나 있고, 농촌에 그 개인 농가주택은 잘안 삽니다. 만일 예를 들면은, 서울에, 수도권에 이제 아파트 하나 있고, 강릉 같으면은 강릉 시내에 아파트 하나 산다. 그렇게 해도 1가구 2주택으로 안 잡아주고 혜택을 주면은 그렇게 살 사람이 많아요. 꼭 농촌 주택을 사야지만 농촌 내려가서 농사를 짓는 게 아니거든요. 그 강릉시 같은 데도, 아파트 사면은 거기서 왔다 갔다 하면서 농사 지을 수 있습니다. 그리고 이제 자기 땅에다가 이제 컨테이너 박스나 하나 갖다 놓고, 아침에 가서 하고 저녁에 들어오고. 그래서 그 농촌에는 농막을, 사용할 수 있는 걸좀 허용을, 그 농막에 대한 그 규제가 너무 심해요. 그러니까, 지방자치단체마다 틀리긴 틀려요. 뭐, 화장실 정화조 놓고 화장실도 설치하지 말아라. 상수도 끌지 말아라. 그렇게 하는 지자체도 있고, 자치단체도 있고, 아니면 화장실하고 상수도 전기 다 끌어라. 하는 자치단체도 있습니다. 그런데 거기서, 잠을 자고 생활을 하지 말아라. 그런 얘기입니다. 그러면 수도권에서 그 농사 지으려고 농막에 가서 오늘 갔다가 그 농사하고 저녁에 올라왔다가 매일같이 왔다 갔다 해야 돼요. 왔다 갔다 하는 시간이 왕복 4시간, 5시간 걸립니다. 그 불가능해요. 수도권에 있는 사람이 농막에 가서 한 달이고 두 달이가 생활하면서 거기서 농사를 지어야지 왔다 갔다 할수 없거든요, 사실상. 그런 규제도 너무 강해요. 그래서 거기서 밥을 해 먹고, 거기서 자고,
목욕하고 그 거기 안 된다. 그렇게 하지 말고 그 거기서 생활해도 된다. 그렇게 하면은 그 농막을 갖다 놓고 농사 지을 사람이 많습니다. 그 농막도 너무 지금의 면적을 작게 20 평방미터 기준으로 해요. 그러니까 37에 21, 38에 368 그런 게 6평까지 20평방미터니까 368 그러니까 6평까지만 허용을 하는데 6평이면은 거기에 뭐 농기구 들여놓고 비료 들여놓고 뭐 여러 가지 들여놓고 사람이 잘 공간은 부족합니다. 사실상 그래서 창고 면적도 포함해서 한 40 평방미터만 허가를 해준다면은 괜찮겠죠. 그러니까 그 창고 20 평방미터 허가해주고 사람이 생활할 수 있는데 6평 그거 해주고 그러면 전부 다 12평이잖아요. 12평 정도 농막을 지을 수 있게 규제를 풀어주면은 곧해요. 뭐 시골에 와서 저기 뭐 아파트라든가 전원주택을 사지 않아도 거기 가서 생활을 하면서 농사를 짓고 그렇게 할 수가 있죠. 그래요. 그리고 그 농문 같은 경우에는 3년마다 갱신을 해야 되는 된다고 하는데 3년이 너무 짧아요. 번거롭습니다. 3년이 금방 가요. 그러니까 한 뭐 5년이나 10년 정도에 하든지 해서 뭐 특별한 뭐 개발 계획이 있든지 그때 하든지 최소한 한 10년에 한 번씩 갱신하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. 너무 3년마다 하니까 그거 갖도 하고 뭐 하고 귀찮습니다. 사실상 하기가. 그래서 농막을 그 설치하는데 규제를 많이 풀어주면은 거기 많이 갈 것 같습니다. 그래서 그 12평까지만 해주면은 사람들이 가서 농사 짓고 주택을 별도로 안 사고 그 컨테이너 박스 한 6m짜리나 12m짜리 두 개만 딱 갖다 놓으면 되거든요. 그래가 지붕을 만들어 놓고 전기도 끌고 상수도 끌고 화장실도 만들고 그렇게만 해준다면은 사람이 내려가서 생활하기가 좋습니다. 그 뭐 구태 아파트라든가 전원주택을 살 필요 없어요. 6평은 너무 작아. 6평에다가 농기구 이런 거 옆에서 다 들여놓고 하려고 그러면은 작습니다. 거기 가서 농사를 지으려면 트럭 타도 창고에다가 집어넣어 놓는 게 있어야 되고 뭐도 있어야 되고 합니다. 그래서 최소한 12평이나 15평 정도만 해주면은 사람들이 거기 가서 살라고 해요. 그러니까 거기 가서 살면은 그 주택으로 보겠다 그렇게 얘기합니다. 1가구 2주택으로. 사실상 글로 주소를 옮기는 사람도 있긴 있어요. 그러면 주택을 보겠다 그 얘기입니다. 컨테이너 박스만 달랑 갖다 놨지 밑에 콘크리트 기초 공사를 하고 그 위에다가 이제 저기 컨테이너 박스를 단단하게 묶어 놓고 댄지를 해야지 컨테이너 박스만 두 개 달랑 갖다 놓으면은 강원도 같은 데는 가을에 태풍이 불면은 그 컨테이너 박스가 날아가고 완전히 그 종이짝처럼 됩니다. 그래서 밑에 기초공사를 해서 그냥 집을 짓는 것처럼 기초공사를 해가지고 철근 콘크리트로 기초공사를 해가지고 그 위에다가 이제 컨테이너 박스도 부착을 하고 용접을 해서 바람이 불어도 까뜩 없게 그렇게 할 수만 있다면은 피리침 하나 세우고 그러면은 뭐 구태여 뭐 농촌에 가서 집을 짓지 않아도 농말 그런 식으로 규제를 많이 풀어주면은 사실상 거기 가서 농사를 지을 사람도 많아요. 은퇴를 하고 그렇게 가 있다가 이제 자기 적성에 맞지 않으면은 컨테이너 박스를 이동식
주택이잖아요. 그걸 팔고 올라오면 됩니다. 철거를 하고. 팔 수가 있어요. 이동증, 이동식 주택을 갖다 달라고 그러면은, 그, 큰 트럭에다 실어서 딱 갖다가 놓습니다. 그러면 바로 살 수가 있어요. 그러니까 바람이 세게 불면은 그게 넘어갈 수 있거든요. 그래서 밑에 기초공사를 하고, 그, 용접을 해서, 밑에, 철근으로 용접을 해가지고 단단하게 매놔야지, 해놔야지. 거기에 사람이 자다가 태풍이라도 와서 훌떡 넘어가 버리면 사고납니다. 그렇게까지 하면은, 해주면은, 그 뭐, 전원주택이나 다름이 없습니다, 사실상. 그게 참 쉽지 않아요. 그걸 그렇게 해주면 또, 그걸 또 악용해가지고, 이제, 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아마 정부에서도, 그렇게 해주려고 해도 악용해가지고 부작용이 많이 생기니까 아마 그렇게 못한다. 그렇게 봅니다. 이것으로 마칠까 합니다.